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성철진입니다.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 본격적인 추석 시즌 동안에 상품권만 무려 1조 원어치가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삼성그룹은요, 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300억 원 규모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선 이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 증가하겠죠. 삼성그룹의 행보, 이 상생의 첫걸음인 것도 같습니다. 부디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이 침체된 우리 내수 경기도 활성화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이 얼마 전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에서 한국 사장님들이 중국 인터넷 쇼핑몰로 몰린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죠. 중국 관련 이야기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2억 원 정도 드는 창업 비용이 중국 칭다오에서라면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뉴스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미 기자? 네, 김영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 한국 창업비의 4분의 1 정도로 중국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이 대박 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라면은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볼까요? 네, 바사삭이라는 프랜차이즈 분식점을 서울과 칭다오 이렇게 두 곳에 오픈한 사장님에 따르면요, 서울 목동 직영점 창업에는 2억 원이 넘게 들어갔던 반면에, 예, 중국 칭다오 직영점을 여는 데 들어간 돈은 4,944만 원으로 한국 창업비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서울 목동의 경우엔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시설비 7,200만 원, 월세 680만 원 등 총 2억 2천만 원이 들어간 반면에 칭다오 직영점은 시설비 약 1,445만 원과 연간 임대료 3,230만 원, 예, 거기다 보증금 269만 원 등을 합하면 5천만 원 정도가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게 딱 보니까 중국 쪽에서 좀 임대료가 쌉니다. 그래서 창업비가 떨어진 것 같은데, 우리가 꼭 싸다고 장사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출액 비교를 해보죠. 어떻습니까, 매출액은요? 서울과 칭다오 매장의 하루 매출은 각각 211만 원과 204만 원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바사삭은 한국식 분식점으로 김밥과 튀김이 주요 메뉴인데요. 이 분식점의 대표는 여름이 분식점의 비수기이기 때문에, 가을, 예, 이후에는 양쪽 매장 모두가 하루 매출 25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앞서 우리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이렇게 매출이 비슷하더라도 중국이 상대적으로 이 재료비하고 뭐 인건비 이런 게 싸다고 합니다. 당연히 수익은 늘 수밖에 없는데요. 이 김영희 기자, 지금 얘기한 게 분식 아니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한국 메뉴인데 중국인들이 이런 한국 메뉴를 좋아합니까? 중국인들에게 한국 음식은 다소 낯설지만 또 매력적이라는 게 중국 현지인들의 설명입니다. 예. 최근에는 화통삼이라는 한국의 고깃집 프랜차이즈도 중국으로 시장을 넓혔습니다. 네. 이곳의 해외 사업 파트장은 최근 한류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 TV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한국 음식들이 외국인들이 먹어보고 싶어하는 메뉴로 통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아울러 치킨 프랜차이즈 BBQ 또한 중국 진출을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 57개국에 진출해서 350여 개의 매장을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한류가 큰 영향을 줬네요. 이처럼 이 먹거리 한류 열풍에 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들도 앞다투어 뭐 중국 또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이 철저한 현지 조사 또 현지 스텝 간의 시장 분석은 필수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완성도를 높인 후에 해외로 나가는 게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뭉쳐야 산다, 이런 말이 있죠. 특히 소상공인들은 협동조합 또 소상공인회 이렇게 하나로 똘똘 뭉친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관악구 소상공인회가 얼마 전에 소상공인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활동이 많이 기대되는 단체인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관악구 소상공인회 이양구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현구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관악구 소상공인회 이현구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 네. 이 관악구 소상공인회는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 최초로 법인화 등록을 했다 이러면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죠. 이 법인화 등록한 이후에 또 어떤 활동 지속해 오셨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작년 4월에 창립됐지만 이제 올해 2월에 네. 서울시로부터 이제 정식으로 법인 허가를 받은 거고요. 예. 올해도 뭐 작년하고 변함없이 지역 내 이제 소상공인들 권익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예. 예, 우선 이제 6.4 지방선거 앞두고 관악구청장 후보들 모두 초청해서요. 예, 간담회를 진행해서 공약 검증하는 시간도 가졌었고. 아,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사전 투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이 워낙 이제 시간이 또 영업하느라고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 바쁘시면 사전 투표 뭐 이런 이제 거리 캠페인을 좀 한 적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관악 마이스터 페어라는 이제 지역 내 소상공인 성장 지원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예, 요거 이제 저희가 기획안을 마련해서 중소기업 중앙의 서울 지역 본부에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네. 요게 이제 특화 사업에 이제 선정이 돼 가지고 예산을 좀 지원받아서 행사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관악 마이스터 페어요. 예예 예. 네. 관악 마이스터 페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리더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제 무료 경영 능력 프로그램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밖에도 또 서울 지역 그 전체 소상공인회가 서로 좀 협의체가 구성된 상태라 저희가 토론회나 워크샵 뭐 이런 데도 참석을 했었고 방금 이제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가 사실 1년 반을 이제 활동을 했지만 마땅한 사무 공간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저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홍케이 사무실을 좀 기부하셔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상공인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는다. 이런 이제 현수막을 좀 걸고 개소식을 진행했었는데 이제 이날 그 관악구 의회 의장 비롯해서 이제 구의원 8명, 그 다음에 관악구의 시의원이 4분 계시거든요. 예. 근데 그분 중에서 이제 3분 정도 또 참석하시고 관계 기관, 구청 공무원들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하나같이 이제 지원하겠다. 네. 어떤 그런 약속을 좀 하고 가셨죠. 네. 이제야 좀 의문이 풀립니다. 왜냐면 법인화 등록한 지는 꽤 됐는데. 네. 저는 왜 개소식을 이제야 했을까. 그런 생각을 예. 좀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도 어쨌든 좋은 없었죠. 공간 네. 마련하셔서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네. 국장님, 그, 네. 아까 이제 설명 중에서 관악구 마이스터 페어라는 거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프로그램에 네네.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깊게 살펴볼까요? 예, 우선 이제 행사를 기획한 동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 단체 회장님이 유덕현 회장님이신데, 이제 관악구 신사동에서 이제 신사시장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하고 계신 사장님이세요. 예, 전통시장 상인분이시네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상인회장을 한 6년 하시면서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에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네. 그쪽에는 상대적으로 지원도 많고 이제 박람회 같은 행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좀 그 벤치마킹 해서 우리 소상공인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예. 이제 저희가 기획안을 마련해서 냈는데 중소기업 중앙의 서울지역본부에서 홍케이 좀 그 좋은 평가를 내서 네. 이제 유치를 하게 된 거고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예, 예. 예. 마이스터라는 말이 우리말로 장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관악 마이스터 페어라는 것은 장인 호칭을 좀 들을 만한 지역 내 강소 상공인을 발굴을 하거나 혹은 육성해서 예. 그분들을 좀 도와주는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예, 이것을 위해서 이제 서울시가 작년에 내려준 예산 10억 정도가 있었어요. 네. 서울시 의회랑 같이 내려준 건데 그중에서 대략 7천만 원 정도를 저희 쪽에 지원을 하시고 예. 저희가 이제 홍보를 많이 해서 이제 그 행사를 유치하게 됐는데요. 네. 우선 이 관련돼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좀 보면, 네.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일단 30업체를 선정을 해서, 네. 박람회를 가져요. 10월 중순쯤에. 아직 선정은 안 하신 거죠? 예, 예. 지금 예. 1차, 2차 설명회는 끝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심사 과정에 있고요. 네. 그래서 선정된 30업체가 박람회를 해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께 홍보도 하고, 네. 그 중에서 다시 1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분들에게 이제 관악 마에스터라는 이제 그런 임명을 해드리고 또 디자인 개선이나 뭐 간판 개선, 그 다음에 전문 컨설팅을 좀 붙여서 예. 이제 그분들께 실비로 대략 한 250만 원 정도 안팎의 비용이 지원되게 되는 그런 사업이죠. 네. 그러니까 최종 마이스터는 15개 팀이다. 이렇게 저희가 알면 될까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업체는 15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정이 되면 한 최대 3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다. 예, 대략 그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마이스터 프로그램이었고요. 이 밖에도 이 관악구 소상공인회에서 교육 쪽에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상당하죠?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리더스 아카데미라고 명칭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중소기업청의 서울지역본부 지원받아 진행되고 있는데 아주 그 양질의 교육을 교양 교육이나 경영 능력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마케팅 교육이나 상가 활성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무료 교육입니까? 지금, 네네. 그 현재 지금 2기 모집 중인데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그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때 2시간 동안 이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강좌가 개설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주 올해도 10주간 매일 월요일마다 진행됩니까? 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예, 오후 4시부터 6시에서 매주 월요일 진행하게 예. 되죠. 네네. 그러면 이미 시작을 한 상태죠? 아니면 아니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까? 다음 주 월요일, 네. 예, 그때 마침 이제 개강식이에요. 네. 예, 입학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뭐, 그 지자체장이나 축하 내빈들이 좀 많이 오실 것 같고, 현재까지 접수된 인원 보니까 한 80여 분 하셨더라고요. 예. 예, 예. 작년에도 한 64분이 수료하셨는데, 네. 올해는 저희가 한 100분가량 좀 수료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제한은 없는 겁니까? 아, 자리가 이제 협소해서, 협소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100명 이상 들어가기엔 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100명 정도 선을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이제 관악구 소상공인회는 독특한 게 이제 관악구 쪽에서 탁 이렇게 올인을 집중을 하니까, 아, 참, 네. 이 어떤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게 명확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획 많이 갖고 계시죠? 예, 저희가 일단 뭐 정관에도 명시를 했지만 우리 단체가 이제 지역 내 소상공인들 자생력 강화하고 경영 능력 향상, 뭐 교류, 그리고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 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기관의 지원을 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뭉치면 살고라는 이제 뭉치면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뭉치면 살고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내 이제 상인회, 소상공인회, 그 로드샵 상가회, 번영회 이런 분들이랑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 내년이나 뭐 2, 3년 이내에는 저희가 관악 지역, 관악구 소상공인 대회 이런 것들을 좀 개최를 해서 네. 잘하시는 분들 상도 좀 받고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이제 관련 그 지자체나 뭐 서울시에 이렇게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영 국장님. 네네. 소상공인이 웃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이? 웃죠? 웃죠? 네. 네네네. 네. 슬로건 참 뭐 좋더라고요.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소상공인들 사실 SBS, CNBC 방송 그 자주 보고 있어요. 네. 네네. 좋은 소식 좀 소상공인이 웃을 수 있는 소식 많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관악구 소상공인의 이현구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像刚刚我们的小朋友从没有看过萨克斯风，然后到实际吹萨克斯风，竟然吹得出声音，他们就很开心、很兴奋。 企业责任，这个企业对这个社会的一个回馈。
这样的一个事业里。 我们的秘诀就是我们拥有很深的制造的技术，还有我们用很诚信的态度来做这样的一个乐器，用很诚信的态度来对待我的客户，我的国外的经销商，就是说我们的东西呢不偷工减料。 我们要制作好的乐器，来让我们一些专业的朋友来认可、来欣赏我们所做的乐器。 네, 국내 캠핑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캠핑 관련 산업 다양해지고요. 또 캠핑족들의 눈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색적인 캠핑 소식 준비했습니다. 바로 강화도 풍물시장에선 시장 옥상에 캠핑장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캠핑장에서 바라보는 전경 아주 멋있다고 합니다. 관련한 내용 강화 풍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최현우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현호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그램 이름도 멋집니다. 이 강화 풍물시장의 옥상 달빛 캠핑입니다. 어떤 계기로 이 캠핑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네, 강화 풍물시장은 문관형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문화관광형 사업단이 시장 내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옥상 달빛 캠핑은 강화 주민들과 강화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전통 시장에서의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하고자 준비가 되었고요. 예.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옥상에서의 캠핑과 또 전통 시장의 푸근한 인심,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캠핑장입니다. 네.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아, 옥상에다가 또 이 텐트 치려면 시설 문제도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옥상 달빛 캠핑장에서는 풍물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용 쿠폰 5만 원과 예. 4인 가족이 1박을 할 수 있는 캠핑 장비 렌탈 비용 7만 원으로 총 12만 원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다른 곳에서 장을 보실 필요 없이 그냥 가볍게 오셔서 바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시고 위에 옥상으로 올라오셔서 캠핑을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예, 또 그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로는 총 예. 7동이 들어가는 캠핑장에 4인 가족 기준으로 캠핑 장비가 제공이 되고요. 예. 물론 뭐 화장실이나 샤워실 시설도 다 완비가 되어 있고요. 네. 또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놀이 시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니저님, 강화도 근처에 갔다가 가족들이랑요, 그냥 뭐 예. 특별한 준비 없이 바로 캠핑장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예, 특별한 준비 없이 캠핑장으로 올라오셔도 되시고요. 예. 일단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받고 있기도 하는데. 오셔서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이렇게 완비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벤트도 꽤 준비를 하시고 진행을 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 캠핑장에서는 시장에서 장 보는 것과 또 옥상에서 캠핑을 즐기는 경험뿐만 아니라 강화도의 특산품인 순무김치 아. 담그기 체험, 예. 또 예, 화문석 공예 체험, 또 가족 배지 만들기, 또 장보기 심부름, 별자리 찾기 등과 같은 다양한 촬영 프로그램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예. 예.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 또는 한 2천 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또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는 캠핑장 이용국과 또 시장 상인, 시장에 들리는 분들을 위해서 마술 및 음악 공연도 열릴 예정입니다. 예. 현재 이게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죠? 예. 저희가 이제 어제 오픈을 했고요. 아. 예, 본격 개장에 앞서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무료 체험단을 모집해서 예, 예. 시범 캠핑을 운영했습니다. 어땠습니까, 반응이? 아, 예, 제가 준비하는 기간에 비가 좀 많이 오고 기상이 좋지 않아서 시설이 100% 완비가 되고서 체험단 오픈하지를 못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한 점들이 많으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체험 끝난 후 정식 개장까지
우산하신 분들을 다 정시 오픈에 맞춰서 완비를 하였고요. 네. 예, 일단 뭐 체험단에 오셨던 분들의 말씀으로는 시장 옥상에서 즐기는 이색 캠핑이 참 즐겁고 아이들도 좋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예. 그래요. 이번 주말에 그냥 가면 됩니다. 그렇죠? 예, 이번 주말에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네. 이 캠핑 얘기 해줬으니까 한 번 더 이 강화 풍물시장 얘기와 이 주변의 관광 코스도 홍보해 주시죠. 네, 일단 저희 강화 풍물시장에는요, 예, 밝고 웃음 넘치는 시장을 위해 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문화대학을 통해서 배출된 상인 기자단과 상인 DJ들이 시장 신문인 풍문과 시장 라디오 방송인 풍짝짝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상인들이 전해주는 강화도와 또 시장의 구성진 소식은 정말 재미있고 맛깔나고요. 예, 강화 풍물시장 오시기 전에 근처에 있는 마니산이라든가 아니면 봄철에 즐길 수 있는 고려산 진달래 축제 등 뭐 고인돌 공원 같이 예. 관광 시설도 미리 한번 찾아보시고 오시면요 네. 시장과 강화도로 더 알차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고인돌 공원 이렇게 들렸다가 꼬마들이랑 네. 그렇죠. 이 시장 네. 왔다가 기분 내키면 또 캠핑까지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오늘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화 풍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단 최현호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부산광역시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추진 및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합니다. 특히 시는 이번 달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현금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해당 상품권은 부산은행을 비롯해 부산지역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부산지역 155개 주요 전통시장과 전국 1,500여 가맹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한마음 초시장에서 오는 8월 23일 2014 러브인 시장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제천의 대표 이야기인 울고 넘는 박달재 이야기를 시장 행사에 접목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는데요. 가족, 친구, 연인 등 커플이 짝을 이뤄 시장에서 커플 미션을 즐기며 새로운 추억을 쌓고 정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를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러브인 시장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전국씨름연합회와 횡성군, 횡성전통시장조합이 함께 횡성한우와 씨름을 연계한 새로운 브랜드 개발을 적극 추진합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행사로 2014 횡성전통시장 길거리 씨름대회가 오늘 오후 4시까지 우하하 횡성전통시장 내 동문 주차장에서 진행되는데요.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 및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입상자들에게는 전통시장 상품권이 부상으로 쪄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